안녕 여행자. 꿈꾸는 순간이라고 들어봤어? 달콤한 음료 이름이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이름이야. 요즘 꿈이 우리 사이에서 화제거든. 많은 사람들이 전날 밤에 꾼 꿈을 공유하곤 해. 물론 나도 마찬가지야. 마지막으로 꿈을 꿨을 때가 어린 시절이라 그리우면서도 흥분돼. 아, 맞다. 이제 다들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네. 그래서 참신한 꿈을 꾼 사람에게 마음껏 자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어. 꿈꾸는 순간은 이렇게 탄생한 거야. 그냥 다과회 같은 거였구나. 맞아. 매일 기상천외한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와.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에이, 그래. 우리에게 있어서 꿈을 꾸는 건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평범한 일이야. 무료로 간식과 음료를 제공해준다면 한번 생각해볼게. 정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까지 엄청 많은 꿈을 꿨단 거지? 그렇다고 볼 수 있지. 별거 아니니까 그렇게 흥분할 거 없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행사에는 마침 너희처럼 풍부한 꿈 경험을 공유해줄 만한 참가자가 없었거든. 너희를 꿈꾸는 전문가라고 불러도 될까? 우와, 전문가라. 정말 멋진 칭호 같네. 관심이 생겼구나. 같이 행사장으로 가자. 시간을 많이 뺏진 않을게. 너희가 원하는 음료와 간식은 거기에 다 준비되어 있어. 너도 행사 전문가구나? 아, 생각해보니 이건 나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네. 여행자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어. 왜? 왜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히히, 그럼 어서 전문가인 우리를 안내해줘. 알았어. 그럼 날 따라와. 그런데 너 전문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지식과 경험이지 않을까? 아니, 호칭이야. 지금부터 날 전문가 페이몬이라고 부르도록!